8장에서 다룰 내용은 function입니다. relation과 function에 관한 것입니다. 에피소드 숫자는 10개이고요. 우리 함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첫 번째 책에서 간략히 살펴봤었는데 이번 책에서는 아주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에피소드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4-1이죠. Relation and Function입니다. 무엇을 두고 Relation이라고 그러는지 그리고 무엇을 두고 Function이라고 하는지 하는 건데 일단 Relation에 대한 정의는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Relation은 어떤 Ordered Pairs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쌍이죠. 쌍. X와 Y 간의 쌍입니다. 근데 그 쌍이 순수가 있다는 거예요. 순수가 있다는 것은 X가 1, 2, 3, 4 이렇게 진행되면 그에 대응하는 Y도 특정한 순서로 땅땅땅땅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ordered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우리가 좀 이 용어들을 좀 익혀둬야 되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X, 닷, 아니죠, 콤마, Y 그리고 클론이 찍혀있고 Y equal EX plus 3라고 되어있다 그러면 이걸 읽는 방법은 The set of ordered pairs XY 그죠? The set of ordered pairs XY 이게 이 말입니다. 이거 자체가 ordered pair란 말이죠. 그리고 이 콜론이 의미하는 바가 such that입니다. X와 Y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Y is equal to 3 more than twice X. Y is equal to 3 more than twice X가 됩니다. 이것이 y is equal to 3 more than twice x라고 하는 문장이 수학으로 수적인 수학적인 표현으로 옮기게 되면 정확히 y equal 2x plus 3가 되는 거죠. 수학적 표현이 굉장히 감명하죠, 사실. 그런데 수학적 표현 자체가 다 영어에 기반 두고 있으니까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수학이 발달돼 왔다 그러면은 또 수학적 표현들이 한국식으로 표현돼 있겠죠, 그죠? 근데 아쉽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x, y가 이렇게 항상 equal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크거나 같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Large is equal to or larger than 3 more than twice x가 되는 거죠. 이 문장은. 그죠? 여기에 is equal to or larger than 이 되는 거죠. 그것이 붙어 있는 것이 이 표현입니다. 여기서 이제 rel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순수가 있는 x와 y 사이의 어떤 쌍들이고 x 값이 다르면 y 값이 뭐 달라지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쌍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같은 이 식을 그래프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X가 만약 1이라고 합시다. 그럼 Y는 5와 같거나 5보다 크게 되죠. 1일 경우 여기가 5가 됩니다. 즉 5를 포함해서 5보다 큰 모든 것이 쭉 6, 7, 8, 9, 10 뭐 끝도 없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것이 어떤 ordered pair가 됩니다. 그 X가 1. 1에 대응하는 Y값은 5보다 큰 엄청나게 많은 수죠. 무한대의 수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가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relation입니다. X의 값과 Y값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function이라고 하는 것은 relation과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relation의 경우에는 1이라고 하는 x값에 대응하는 y값이 하나 이상 있을 수가 있지만 function은 그렇지 않습니다. function은 x값에 대응하는 y값이 반드시 하나만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y equal이 되면 어떻게 되죠? equal이 되면 y equal 2x 플러스 3가 되면 그때는 x가 1일 때 y는 5 하나만 있죠. 그죠? 따라서 이렇게 직선으로 표현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파란색 부분이 없는 거죠. 이게 펑션입니다. 펑션은 펑션은 릴레이션의 부분 집합. 그죠? 부분 집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x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를 도메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러한 x값에 의해서 도출되는 y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를 레인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function from set a to set b, a가 속하는 도메인 set a, 그리고 set b는 y가 속할 수 있는 값의 범위인 range. 그죠? 그것은 어떤 ordered pair입니다. x, y. 그리고 모든 x는 a에 속하고 모든 y는 b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식을 우리가 봤을 때, 여기 있는 식입니다. 이 식을 봤을 때 보면은 x값에 대응하는 y값, 만약에 x가 integer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integer 각각에 대응하는 y값은 이렇게 전개되겠죠. 그런데 y값의 integer 중에서 0나 2나 4나 6이 될 수 있는 6이 y값이 6이 될 수 있는 x값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돌려보면 알겠죠. 이걸 x에 대해서 풀게 되면 x는 마이너스 아니죠. x는 2분의 1y 마이너스 3이 되잖아요. 2분의 1y 마이너스 3이니까 y값이 2가 될 수 있는 x값은 도출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2분의 1y 마이너스 3 equal 2 했을 때 그때의 y값은 절대로 인티즈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x는 인티즈인데 인티즈 전체 집합이 가능한데 반해서 y는 인티저 중에서 일부만 x의 쌍이 될 수가 있죠. 이런 경우를 우리는 이제 onTo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onTo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에 y가 실수고 x 역시도 실수 집합, 그러니까 set a도 실수이고 set b도 실수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1대1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돌려보면 되겠죠. y는 2x 플러스 3이고 x는 2분의 1y 마이너스 3이잖아요. 2분의 1y 마이너스 3의 실수를 뭔가를 두게 되면 모든 y가 다 실수로 표현될 수가 있죠. 따라서 이때의 경우는 이제 우리가 x가 될 수 있는 도메인도 x의 도메인도 실수이고 y의 도메인도 실수 전체의 집합인 경우죠. 도메인이 서로 일치하는 경우를 우리는 onTo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x와 y가 인티제이냐 혹은 리얼 넘버냐에 따라서 이것이 onTo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A function from set A to set B is onTo. 그죠? set A로부터 set B로 이어지는 function은 onTo입니다. 언제? range of the function is equal to set B. 즉, set A죠. range는 set A죠. set A of the function is equal to set B. 혹은 the range of the function is equal to 뭐예요 뒤에? the domain of the function이죠. 그래서 range와 domain이 일치할 경우 그때는 onTo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지금 y 그러면 a, a는 constant입니다. 상수이죠. 그럴 경우 이것은 onTo냐? 아니죠. x는 실수 전체 집합이 가능하지만 y는 3이라는 숫자 하나만 가능하잖아요. 따라서 도메인과 레인지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onTo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펑션이긴 할까요? 펑션이긴 합니까? 펑션은 맞습니다. 왜냐니까 어떤 펑션의 정의 자체가 x값, 특정한 x값에 대응하는 y값이 둘 이상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함수의 정의입니다. 어쨌거나 둘 이상 있는 건 아니죠. 3 하나만 있잖아요. x가 어떤 경우든. 만약 이게 직각으로 서 있다 그러면은 그렇다면 이건 함수가 아니죠. 왜냐하면은
X값에 대응하는 Y값이 무수히 존재하니까 그렇죠.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는 onto가 됩니다. 그렇죠? 모든 실수에 대해서 대응하는 실수가 존재하죠. 이 라인 자체가 실수 전체 집합이 됩니다. quadratic function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에도 onto가 아닙니다. 왜냐니까 여기 y의 값이 1이 되는 곳, 1 이하로 안 내려가잖아요. 요거죠. 마이너스 1보다 크게 되죠, 항상. 그래서 onto가 아니고, 이건 역시도 onto가 아니죠. 이건 역시도 마이너스 2보다 항상 크게 됩니다, 이 시가. 따라서 onto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퀘어 루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onto가 맞습니다. 모든 x값에 대해서 y값이 대응하는 y값이 실수 전체의 집합은 아니지만은 적어도 x의 렌즈에 대응하는 y의 도메인이 일치한다는 거죠. 그게 왜냐니까 ax 플러스 b가 루트로 쓰여져 있잖아요. 이게 항상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a는 x는 항상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b보다 커야 되는 거죠. 이게 뭐 0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 어쨌거나 x에 대응하는 실수의 집합과 셋이죠. 그리고 y에 대응하는 실수의 집합이 다 0보다 큰 실수라고 하는 서로가 대응하는 onto 펑션이 됩니다. 이제 vertical line 테스트로 함수냐 아니냐를 우리 결정할 수 있는데 직선을 꺼보는 게 수직선. 수직 라인을 껐을 때 x에 대응하는 y 값이 하나 이상 있으면 함수가 아닙니다. 지금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함수가 아닌 거죠. 이 함수 자체는 y 이퀄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죠. 플러스 루트 x가 이 함수고 마이너스 루트 x가 이 함수입니다. 그럼 y 이퀄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라고 하면 이것은 함수가 아니란 말입니다. 함수가 아니라고 해서 값이 없는 건 아니죠. 펑션은 아니지만은 우리는 값은 도출할 수가 있죠. 예를 보겠습니다. 각각의 세트에 있어서 is the set a relation이냐 혹은 function이냐를 얘기를 가려보라는 겁니다. relation은 어쨌거나 ordered pair가 되면 relation입니다. 순서가 지어진 쌍이면 relation이죠. 그리고 function은 x값에 대응하는 y값이 오직 하나만 존재하면 function입니다. 첫 번째, y가 x보다 크다. 그리고 x는 리얼 넘버다. 그러면 x에 대응하는 y값이 무수히 많게 되죠. 따라서 이것은 function은 아니지만 relation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x값이 1, 2, 3, 4, 5, 6, 7, 8 뭐 이런 식으로 정수가 되든 뭐 실수가 되든 쭉 순서대로 큰 크기 순서로 나열되면 거기에 대응하는 y값들도 비록 무수히 많긴 하지만 쭉 나열되니까 릴레이션은 맞죠. 두 번째는 어떻게 되나요? x에 대해서 x가 4보다 크다. 이거는 릴레이션도 펑션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릴레이션은 어쨌거나 두 개가 있어야 서로 관계가 맺어지죠. x와 y라고 하는. 그런데 이 둘이 아니잖아요. 혼자서는 관계가 없죠. 혼자서 무슨 관계를 가지겠어요? 좀 그런가요? 바로 납득이 되지 않나요? 어쨌거나 세 번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y는 절대값 x다. 이 경우는 릴레이션은 맞죠. 릴레이션 맞지만 y의 x에 대응하는 y값이 어떻게 되나요? 펑션도 되네요. 펑션도 되고 릴레이션도 되네요. 왜냐니까 x에 대응하는 x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그에 대응한 y값은 오직 하나만 있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onto는 아니겠죠? 자, 두 번째, 이러한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껍게 칠해져 있는 사각형이죠. 이거는 그러면 어떤 것이냐는 거죠. 이게 펑션이냐? 일단 아닙니다. x에 대응하는 값이 여기 x축에 따라서 두껍게 표시된 이 부분이 있고 여기도 있죠. 값이 두 개가 있고 여기는 값이 무수히 많으니까 아니죠. 두 번째, 도메인은 어떻게 되나요? 도메인은 0보다 크고 1, 2, 3, 4, 5, 5보다 작은 0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은 y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도메인은 둘 다 동일, 도메인과 레인지는 서로 동일하죠.
그죠? 펑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메인과 레인지가 이렇게 onto가 될 수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두 개, 그죠? 다음 세 번째입니다. 어떤 예술가가 an artist makes hand painted greeting cards. 손으로 만드는 어떤 카드, 그리팅 카드. 이걸 뭐라고 하나요? 연화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런 걸 만들고 있고. That she sells online for $3 each. 각기 $3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배송료가 사이즈에 관계없이 배송료가 $3입니다. 그 토탈 어마운트는 어떻게 되나요? Y는 3X 더하기 3이 되겠죠. 이것을 set build notation으로 표기해봐라 하는 거죠. set build notation은 저희가 언급하고 하지 않고 봤는데 이것이 set build notation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다음, 도메인은 어떻게 되나요? 도메인은 뭐 정수가 되겠죠. 1보다 큰 정수가 되겠죠. 0을 배송하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1보다 큰 정수가 될 거고. 그리고 order the pair of the function. 4개를 한번 적어봐라. 그럼 1이면은 6, 2면은 9, 3이면은 12, 4이면은 15 이렇게 되겠죠. 레인지는 어떻게 되나요? 레인지는 도메인에 대응하는 Y값이죠. Y값에 대응하는 것은 3, 6, 9, 12, 15 이렇게 3의 배수로 연결되겠죠. 아, 아니네. 하나면은 3이 아니고 6이 되죠. 그죠? 둘이면은 9가 되고 카드 3장이면은 12가 되겠죠. 이게 온톤이냐? 아니죠. X는 1, 2, 3, 4로 나가지만은 Y는 6, 9, 12 이렇게 나가니까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 도메인. 각 펑션의 가장 큰 도메인을 구해봐라. 뭐 큰 도메인 할 거 없이 도메인은 하나밖에 없죠. x 더하기 5분의 1에서 이게 분모가 0가 되면 안되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5를 제외한 모든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풀 수가 있겠죠. 이것은 x 마이너스 3 곱하기 x 플러스 1이니까 x는 3이거나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어떤 실수든지 가능하죠.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는 어떤 경우에도 이것은 0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종류의 실수가 가능하게 되죠. 이제 도메인을 표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둘, 셋, 개죠. 자, 연습 문제입니다. 설명을 참조해서 연습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